일단은 이제 점상 다 끝났는데 아까 식사하면서 이야기했던 거참 좋은 내용 같아서. 야, 예. 네. 굳이 되겠는데 그게 좋으니? 아니지, 이제 전반적인 이제 무당이 본 나라의 경제에 대해서. 그게 지금 찍는 날짜가 우리가 6월 중반이 6월 20일인가? 네. 근데 저번 주 금요일인가 토요일인가 자이언트 스텝을 했어, 연준이. 네. 그래갖고 시중 금리를 0.75나 올렸단 말이지? 그러면 쉽게 얘기해 줘야 돼. 사람들이 다 아실 거야, 관심 있어서.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시는데, 이제 관심 없는 분들은 모르시니까. 시중 금리가 연준이 0.75를 올렸어. 굉장히 그걸 이제 너무 큰 거인의 발걸음이다 해가지고 자이언트 스텝. 0.5% 올리면은 뭐빅 스텝. 그리고 그냥 인플레이션 인상, 금리 인상 그러면 0.25 이런 식으로 이제 간다 하더라고. 근데 0.75를 올렸어. 그러면은 우선 첫 번째, 지금 당장에 우리나라에 나타나는 첫 번째 현상은 자금이 빠져나가, 해외 자금이. 생각해봐. 외국 자본이 지금 우리나라 한국은행 금리보다 연준의 금리가 더 센데, 어? 지금 원화 가치가 떨어지고 있는데, 계속 우리나라에 돈을 묶어둘 이유가 없지? 돈이 빠져나가? 그러면 주식 시장이 지금 코스피가 2,400선인데, 그게 나는 붕괴될 수도 있고, 근데 그게 단기적으로가 아니라, 가랑비에 옷 젖듯이, 가랑비에, 이게 계속 이렇게 득, 득, 특, 왜 우리 왜 비행기 떴다가 착륙할 때한 번에 슉안 내려오잖아. 왜 득! 하다가 득! 이런 식으로 내려오잖아. 그게 내년, 내년 상반기까지는 계단식에 금리 인상할 때마다, 외국 자본이 빠져나가는 그 주식시장에 그런 게 있다고 생각해. 그래서 나는 차라리 우리가 내년까지를 바라보고 지금 인플레이션 대응하는 데 있어서 확실한 주식들 있잖아. 삼성전자처럼, 네. 현대자동차처럼. 확실한 주식들을 내년 상반기까지 다섯 번이면 다섯 번, 여섯 번이면 여섯 번에 걸쳐서 분할 매수를 한다면 조금 가뜩이나 경기 어려울 때요 시기 지나고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또 인플레이션에 따라서 지금 집값이 대출 금리가 지금 연말에는 7% 8%에 육박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 당장은 어려워. 어이구. 주택시장이 지금 당장은 어려워. 근데 그거 알아? 분양가 상향제를 풀어. 왜? 자재값이 올라가잖아. 그러니까 분양가 상향제를 푼다 그랬어. 그러면 2023년 이후에 분양되는 분양 아파트들은 분양가 상한제 제한을 받지 않아. 단지 지금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매도가 쌓이고 매수자가 대출금리에 대한 부담으로 거래가 안 돼서 급매가 나오고 집값 상황이 안 좋을 뿐이지 계속 이대로 갈건 아니잖아? 길게 가봐야 한 2년? 그러니까 내후년 24년도 상반기까지는 조금 우리가 바짝 현금이라든가 지출이라든가 모든 게 어렵긴 하지만 24년도 후반부터는 다시 경기가 원활히 제자리로 찾아가는 시기로 접어들 거라 생각하거든. 그러면 난 제일 먼저 주식과 주택 시장이 빠르게 반응할 거라고 생각해. 지금도 빠르게 반응하는 것처럼 그때 가서는 집 사기는 어려워. 차라리 집값이 확확 빠질 때 내가 눈 감고 한 2년만 대출금을 버틸 자신이 있다면 사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 무리하지 않게만 대출을 이어갈 수 있다면. 근데 이게 3년이 가고 4년이 갈건 아니라는 거지. 내 생각에는 24년도 들어오면 금리는 그때부터는 하향세 추세로 접어들 것 같아. 24년도 2월, 3월부터는 하향세 추세로 접어들지만 분양가는 오히려 분양가는 새 아파트에 대한 분양가는 지금보다 훨씬 뛰어 있을 거라는 거지. 원자재 가격 때문에. 또 그거에 건설사들이 부담돼서 지금 예정된 분양을 미룰 거란 얘기지. 분양을 미루게 되면 공급에 차질이 생기니까 집값을 잡을 수가 없어. 그래서 정부에서 하는 게 뭐야? 분양가 상한제를 열어둘 거란 얘기지. 그 분양가 상한제를 열어두면 24년부터 분양하는 것들은 지금의 그 가격이 아니야. 그래서 나는 1주택으로 실수요자라면
조금 2년 동안 내가 주택담보를 참아낼 수만 있다면 한 내년 상반기쯤 집을 구매하시는 게 오히려 돈을 버는 거다. 그리고 주식, 확실한 주식을 가지고 현금을 가지고 있기보다는 5번 또는 6번에 분할해서 내년 상반기까지 인플레이션 될 때마다 이율이 올라갈 때마다 분명히 2-3일 연준이 올리고 나면 2-3일 안에 우리나라 주식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때 포착해서 분할 매수를 한다면 개미들이 그래도 이 인플레이션을 잘 극복하고 넘어가지 않을까. 그나저나 큰일 났어. 이제 한 2년 동안 제수꽃 타기는 글렀다야. 그지? 뭐 먹고 사니? 야, 아무튼 알겠어. 게이 IMF다? IMF까지야 뭐. 우리가 많이 겪어봤잖아.